딩글딩글하고 면이랑 이 국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쫀득쫀득하면서 탱글탱글한 그런 맛. 그리고 시원하고. 제가 이제 시합 가기 전에 또 와서 무조건 먹거든요. 아, 시합이요? 2016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구본찬 선수입니다. 오, 정말요? 우와, 2016년 리우올림픽 남자 양궁 금메달 2관왕을 선보냈던 구본찬 선수. 우연히 간 집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놀랍도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시합 있어가지고 이제 시합 가기 전에 또 먹으려고 응기해보고 할 겸 항상 먹고 시합 나가요. 유명인을 만났을 땐 인증 셀카도 빼놓을 수 없죠. 금메달리스트 여기요. 금메달리스트도 피큰. 바로 물회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구이바드 식감이다 틀리기 때문에 삼겹살, 털깃 머리, 홍두깨살, 우두. 우리가 흔히 육사시미로 많이 쓰는 부위인데요. 부드러운 살입니다. 여러 가지 식감을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한우 부위를 섞어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게 한다고. 이게 비결의 전부가 아니다.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을 넣고 새콤달콤 양념장을 만드는데. 아니, 그런데 이 과일들도 양념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맛과 신맛도 가져가면서 육회가 들어가는 육회 물회이기 때문에 연육작용까지 같이 하려고 필수로 넣고 있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자두, 파인애플, 키위 등 제철 과일 갈아 넣어주고 당근, 오이, 양배추 등 8가지 채소 듬뿍 쌓아준 뒤 메밀면 한 움큼 중앙에 올려주고 살얼음 띄운 육수 콸콸 부어주는데요. 마지막 왕좌에 오르는 동그랗고 빨간 육회. 와. 매콤, 새콤, 달콤 3단 콤보 한우 물회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느낌, 여름 피서가 부럽지 않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한우 물회로 더위를 극복하라. 지금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 국물까지 클리어. 시에요. 너무 연해. 너무 연하고 너무 부드럽고 들어가는 촉감이 아주 부드러워요. 씹히는 맛도 있고요. 전혀 먹고 보고 없이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에요. 오늘 저녁에 검증한 맛집 어디? 여기요.